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도 아주 초간단 요리를 들고 왔습니다. 저번에 치즈밥을 가위로만, 칼을 사용하지 않고 가위로 치즈밥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이 가위 하나로만 어떤 걸 만들 것이냐, 다들 사랑하시는 스팸 김치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이 가위로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볼게요. 찬밥 한 공기, 그냥 뜨거운 밥도 상관없는데 이게 잘 흩어져요. 김치 종이컵에 3분의 1컵이고요, 묵은지가 좋습니다. 스팸은 200g짜리 3분의 1만 사용했어요. 고춧가루 한 숟갈, 식용유 약간, 후추 약간, 계란. 김치는 물기를 좀 꽉 짜가지고 담았고요, 가위로 잘게 뭐 그냥 칼로 하지 굳이 가위로 하냐 하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도마에 물도 들고 설거지거리 또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스팸 고기 같은 경우에는 또 기름기가 도마에 있으니까 스팸도 똑같이 가위로 그냥 난도질 해주면 돼요. 어차피 잘게 잘라서 입속으로 들어갈 건데, 햄도 이렇게 잘게 난도질이 됐고,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식용유나 버터 사용하면 좀 더 풍미가 좋아지겠죠? 맛이? 김치는 양념이 돼 있으니까 쉽게 타요. 그러니까 약불에서 기름 있는 쪽에다가 잘, 김치 색깔이 지금 익으면은 살짝 희뚝하게 변하거든요? 좀 하얗게? 볶은 김치 색깔 아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김치를 충분히 볶아야 신맛이 좀 날아가고 맛있거든요. 보이시죠? 처음보다 색깔이 확실히. 지금 저 약불입니다. 이제 햄 들어갑니다. 햄 넣고요. 햄 볶으면 이제 기름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햄을 넣고 한 2분 정도 볶았으면요, 고슬고슬한 밥. 이때는 불을 약불로 다시 줄여주세요. 왜냐면 밥을 이렇게 잘 필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고루고루 필려면. 근데 그 사이에 김치랑 이 햄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삼겹살은 팬을 안 갈아도 되는데 갈비는 팬을 가는 이유, 갈비는 양념이 있기 때문에 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김치가 양념이 고춧가루랑 막 다 돼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고추장 삼겹살도 팬 막 바꾸잖아요, 팬 닦고. 식용유보다 버터로 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버터가 더 맛있어요. 보이시죠, 이 고슬고슬함. 후추 약간 넣어주고요. 소금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김치하고 스팸이 간이 세기 때문에 넣고 싶은 분은 넣어도 되지만 저는 굳이 안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제가 한 숟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김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김치볶음밥 색깔이 나쁘지 않는데, 나는 좀 더 빨간색을 원해 하면은 고춧가루 조금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김치볶음밥의 색깔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숟갈을 준비하라 해서 그 한 숟갈을 몽땅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볶음밥이 완성이 됐으니까 불을 끌게요. 계란 후라이인 가운데 하는 것보다 좀 큰 후라이팬이라면 이 가장자리, 가해 쪽에다가 하는 게 이쁘게 나옵니다. 잘 떨어뜨려주고, 이쁘게 이제 담아볼까요?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모양이 잡히도록 살짝 눌러줍니다. 다음 그릇을 거꾸로 해서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톡톡톡 얹히면은 잘 이렇게 나오죠. 그 위에 반숙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주면 소간단 김치볶음밥 완성!
잘 먹겠습니다. 계란, 계란 노른자 커피를. 대박. 맛있고 네, 이렇게 엄청 고슬고슬해요. 밥알이 하나씩 다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노른자랑 같이 먹어야 돼. 반숙. 막 소금 치면은 짤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딱 좋아요. 아, 갑자기 참치김치 볶음밥도 먹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딱 1인분 한 공기만 해서 딱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취생 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스팸, 식용유, 후추, 고춧가루, 계란까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그냥 대충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있는 뭐 김치랑 뭐 스팸 있으면, 없으면 참치로 해도 되고요. 든든한 한 끼 뚝딱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스팸 김치 볶음밥, 가위로도 만들 수 있는 스팸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